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산악김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스파탐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스파탐이 무엇이냐고요?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공 감미료인데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감미료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 3년 전에 이 아스파탐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읽고 알았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파탐에 대한 인공 감미료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분해, 흡수, 대사, 배설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화되고 분해된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대사 과정을 거쳐 신체의 기능 유지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물질은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먹는 한 반드시 이 과정이 반복되지만 인공 감미료는 이 과정을 단축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량 음료에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인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K 등은 체내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열량은 되지 않지만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칼로리가 없더라도 혀에서 단맛을 느끼면 혈당치를 떨어뜨리기에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체내 대사가 빠질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열량 없는 감미료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배설도 되지 않고 있다가 이윽고 간장, 신장 같은 장기에 축적되고요.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물질이 쌓이기만 해 간장, 신장 등의 장기 기능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인공 감미료가 대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인공 감미료는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열량이 없다고 말하고 열량 대로란 이런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을 약 200배의 단맛이 나고 질감도 설탕과 비슷합니다. 1g당 열량은 설탕과 같지만 설탕의 200분의 1의 사용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칼로리 감미료 또는 열량 재료 설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틱형의 작은 종이 봉투에 포장되어 카페나 호텔 틀에 비치되어 있는데 여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와 직원의 품행이 뛰어난 호텔에 이런 것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실망스럽다고 왠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신 것 같고요. 이분의 책을 읽고 저는 살도 빠지고 그리고 이런 인공 감미료나 밀가루 이런 것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K와 달리 아스파탐은 그래도 체내에서 분해는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분해 과정에서 독극물로 지정된 메틸 알코올이 발생하여 이것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종전 직전 메틸을 함유한 저가의 술이 시중에 나돌았는데 이것을 많이 마신 사람이 죽거나 실명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극물로 지정된 물질이 아스파탐을 통해 우리 체내에 들어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취향이 적으니 괜찮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이 아스파탐은 뇌에도 위험하고 뇌종양, 백혈병 등 암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의심된다고 저자분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고 또 이 책을 한번 또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이 아스파탐이 이렇게 발암물질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초판이 언제였는지 초판 인쇄가 2016년 3월 20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책을 준비한 기간까지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년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쓰는 준비 기간을 제하더라도 7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7년 전부터 이분은 아스파탐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
하니 존경심이 절로 났고요. 이렇지 않아도 이 책을 읽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분의 책을 읽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이렇게 날씬한 몸이 됐습니다. 열량 재료의 인공 감미료는 드링크뿐만이 아니고 요리에도 사용되는데 열량이 극단적으로 낮은 요리라 하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먹거나 마시는 일에 있어 열량 중심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뉴스에서는 드링크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고 이걸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뉴스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냉동식품, 김치, 특히 중국산 김치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드링크에는 얼마 이상은 넣지 말라는 제한이 있는데 냉동식품이나 김치 같은 요리에는 기준이 없기에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정말 건강되게 살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쓰신 이분은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인공감미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공감미료를 만든 연구자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요리를 배운 경험이 없고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도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로서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공감미료다라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하나하나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었고요. 제가 책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막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읽을 때도 영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정말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아스파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제가 캐치하고 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맨 처음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라는 책과 이 책 두 권을 먼저 읽게 됐습니다.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그 책은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진심되게 책을 쓰신 분은 이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라는 대로 밥도 정말 콩과 잡곡을 넣어서 2:1의 비율로 꼭 먹었고요. 빵이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고 빵도 끊을 수 있었고요. 청량음료나 이런 드링크 같은 걸 다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저는 제 자신이 살이 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난히 하체가 아주 정말 튼실했어요. 그런데 그게 타고나기를 튼튼한 하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60kg가 넘어도 허리가 26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지는 66을 입으면요. 딱 맞는 바지는 허벅지에서 걸쳐서 올라가지를 않아서 66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통바지가 아니면. 그랬는데 지금은 바지를 44를 입고요. 44를 입는 이유는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24밖에 안 돼요. 55를 입어도 허리가 이렇게 커서 못 입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55를 입었는데 이렇게 딱 맞는 옷은 44를 입어야 하고요. 조금 남방 같은 것은 조금 커야 이쁘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그냥 5호를 입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고 몸이 날씬해지고 예쁜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이 빠지고 나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60kg 이 정도, 56kg, 60kg 이렇게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유 없는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도 해열제를 놓고 주사를 맞아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10kg 이상 살이 빠지고는 아프지도 않고요.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면서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고 저렴한 옷을 입어도 비싼 옷을 입은 것 같은 정말 생활의 질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사실 비싼 옷이 필요치 않은데 저렴한 옷을 입어도 몸에 살이 찌지 않고 내가 건강하니까 피부도요. 입술만 살짝 바르고 나가면 다 사람들이 화장한 줄 알아요. 저 요즘 화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선크림도 저는 바르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는 모자로 햇빛을 가리고요. 양산으로 햇빛을 가립니다. 이분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분의 책을 리뷰하면서 책 사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아스파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제가 얘기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이 책을 읽으시면 저처럼 살을 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꼭 이 책 한권 사셔서 보신다면 책이 한 15,000원 할까요? 2만원일지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1,000만원 1억의 효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책 한번 사서 보시기를 권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인공감미료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얘기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도 한번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창현 신부님인가요? 그분 강의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런데 신부님인데 정말 유머스럽고 정말 개그맨 같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들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게 느껴지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이 되면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 이러시면서 70이 됐을 때 집에서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면 죽을 때 편안히 죽지 못한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꾸 움직여주고 몸을 쓰게 되면 에너지를 다 쓰게 돼서 죽을 때도 꿀카닥하고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 되는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진심으로 다가왔고요. 정말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기억이 되시면 유튜브에 그분의 강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당 안 다니셔도 한번 들으면 정말 그 신부님에 대한 강의를 자주 들으러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저도 자기 전에 꼭 틀어놓고 잡니다. 꼭 운동도 하시고 나쁜 음식 먹지 않으면 100세까지 살면서 죽을 때 꼴까닥하고 죽을 수 있어요. 꼴까닥하고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